하여튼 또 뭐 끝으로 할 말 있습니까? 진짜 이 말은 하고 싶었다 이런 거? 만약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실 때는 진짜 100번 넘게 생각하시고 데려오시길 바랍니다. 유기견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는 새끼 때는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워요. 근데 크면 클수록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. 웬만한 아이들보다 더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못 챙길 것 같으면은 마음을 먹지 마세요. 그냥 제발 부탁이 드리겠습니다. 강아지는 그냥 간산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랑으로 키울 자신 있으면은 꼭 데려오시고, 만약에 내가 못 키울 상까지 생각하시고 그러면 애초부터 데리고 오지 마시고 그냥 애견 카페 가셔서 강아지를 그냥 놓으세요. 집에 키우지 마시고.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어요. 강아지 임대 사업이.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뭐 키우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키워보고 경험을 한번 해보고 입양을 하는 적도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의 임대형이에요. 네, 그러니까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면 빌려서 키우는 것도 안 되니까 그냥 카페 가서 그냥 보는 것만 그렇죠. 만족하시고. 좋아하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 틀립니다. 이게 잘못되면 뭐냐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.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진짜 여기까지 생각해서 내가 이게 고통이 아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즐겁, 개를 키워서 즐거움도 많잖아요. 네. 보람도 많고. 근데 진짜로 개를 키워서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, 실제로. 적 때문에 키우는 사람도 있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.